있습니다. 요새 운전을 할 때마다 제 옆에 조수석에서 항상 비비 자는 놈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녀석 괜찮지예요. 아니 조수석에 네. 앉았으면은 나한테 좀 말도 좀 걸어주고 운전하는 것도 좀 봐주고 이름이 왜 조수석이겠어. 조수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조수석 아니야 이름이. 이 조수석에 자니까 운전하는 나까지 졸려버리잖아. 내가 네 운전기사야. 내가 네 기사야. 와 개빡쳤다. 아니다 그냥 녀석씨 편안하게 자. 조수석에서 평생 자. 우와 눈 뜨면 이미 저승일 거야. 오늘 더블비랑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12시간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개뻗었습니다. 이 사람 누운 지 한 2분 됐는데 바로 골고라버리네. 왜 자꾸 끊겨? 강리사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. 아 존나 졸린데 씨발. 괜찮은데 계속 지랄하네. 근데 이게 자기야 이거 먹을래? 뭔데? 뭘 뭐야? 이거 선물 받은 술인데 안 먹고 있잖아. 빨리 먹어야 돼. 안 돼 이거 너무 비싸 안 먹어. 그럼 평생 장식해? 먹어야지 놔두면 썩는 거야. 갑자기 오늘 먹어? 그럼 언제 먹어? 얼음 컵이랑 해서 먹을까? 한 잔만 딱 한 잔만 먹을까? 아니 두 잔만 먹자. 두 잔? 알았어. 놔둬드릴게. 응. 자 오늘 불비랑 외부 촬영이 있다고 속여서 강원도로 갈 겁니다. 제 차를 타고 갈 건데 어제 제가 이현석 씨 졸라고 지아한테 시켜가지고 술을 먹이고 컨디션을 굉장히 안 좋게 했어요. 이현석 씨가 조수석에서 또 잠을 자면 주차된 화물차 앞으로 가가지고 클락션을 빵 울려버리면 너는 저승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. 아하. 최대한 자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담요랑 목베개도 준비를 해놨습니다. 아이고 두 시간 걸리네. 아 뒤에 저기 뭐야 담요랑 목베개 해줄까? 어 아 여기 목베개 있거든? 끼세요. 오 있는데? 응. 오 히터 좀 내려와. 너무 뜨거워. 히터 뜨거워. 뜨거워? 아니 노래 뭐야 이거? 운전할 때 들으면은 심신의 안정이 되고요. 안 그래도 귀여워서 졸려 죽겠는데. 최면 거는 거야? 아니 아니 사고 나잖아. 자세요. 1시간 40분이나 남았다. 야 좀 찾아. 딴 걸로 바꿔봐. 졸려 이거 때문에. 좀 딴 걸 들어봐. 아 차. 자지 말라고 지랄하더니 왜 잘해 또. 아니 내가 근데 다른 차 타보니까 꼬박꼬박 졸게 되더라고. 아 스톱. 안 돼. 제대로 달려보자. 촬영 2시간 뒤에 한다고. 텐션 지금 떨어져서 촬영 때 더 텐션이 낮아져. 가다가 휴게소나 뭐 먹을 수 있는 데 보이면은 먹고 가야겠다. 열었나? 열었네. 영업 중이네. 오. 갈비탕 두 개랑요 도가니탕 하나랑 뚝불 하나 주시겠어요? 네, 글렀습니다. 진짜 안 자요. 내 든든해지면 바로 또 잘 거야. 방금도 배고파서 뛴 거야 내가. 재워보죠. 네. 네. 이어서 저승으로 보내줄 덤프트럭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인석이 차가 이제 이 앞으로 오는 거죠. 그럼 이제 상황이 연출되겠죠? 든든하게 먹었으니까. 우리 안 늦었지? 딱 돼. 잠깐 좀만 자겠네. 좀만 자겠네. 좀만 자겠네. 자자. 가끔 깨워줘.
화물차 앞에 다른 아반떼가 쓸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손을 들면 경적을 계속 울려주시면 되거든요. 그... 감사합니다. 자, 준비는 다 됐습니다. 어서 와라, 이 연속아. 아, 나 죽는 줄 알고. 아, 나 진짜 너무 놀랬다. 족 같은 짓을 해, 이 새끼야. 어? 왜? 아니. 왜 빵빵거려? 감사합니다. 도서에서 졸음 하셨죠? 도서는 괜찮아요. 맞은편 기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으셨어요. 내가 충격받았구만. 앞으로 너 자지 좀 말고, 에? 목베개 하지 말고, 엄마. 그래. 대형 차. 에키코 감사합니다. 아, 족 같은 짓을 해. 어? 뭐 하는 거야?